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여러분께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무역과 관세를 책임지는 세관과 관세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공무원으로 평생을 관세청에서 근무하시고 현재는 2,200여 명의 대한민국 관세사를 대표하고 계신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올해 치열한 5파전 선거를 통해서 관세사 회장이 되셨잖아요.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달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3월 말에 취임했으니까 벌써 네. 한 두 달 됐죠. 암만 해도 우리 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대외적으로 국회라든지 뭐 관세청, 기재부 인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다음 한 달은 우리 회원들 이야기 좀 경청 좀 하려고 부산 인천공항 이런 데 전국을 한번 돌아다녔죠. 지난 한 15일 전부터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네. 관세연구소 하나 설립하고 싶었는데 그거 설립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아, 이제 예. 또 처음에는 이제 회장으로 취임했으니까 인사를 드리러 예. 다니고 이후에는 이제 업무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회장님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전주고등학교 하면 굉장히 명문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 잘하셨고 모범생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렇진 않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네. 좀 제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네. 좀 내성적이었고 그런 면을 하나 예를 든다면 네. 우리 고3 때는 대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야구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아마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그거 네.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가 야구선수로 예선을 뛰었는데 학교를 빼먹고 그 친구 야구 구경 간 적이 있었어요. 고3 때요? 예. 오. 그러다가 제가 한 그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내내 개근을 했는데 네. 12년 개근을 놓친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하루 때문에 지금 모범생 아니라고 하신 건 아니시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뭐 고3 때 굉장히 바빴다, 뭐 네. 할 게 많았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정기대, 후기대 나눠서 시험 보고 그랬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예. 번거사가 있었던 그렇죠. 시절이죠. 그러면 그때 후기대 한양대 경제학과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경제학과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서울대 두 번 봐가지고 두 번 다 네. 낙방을 하고 당시 한양대학교에 고시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준비하는 대학생들로 운영하는 반이 있었는데 네. 저는 입학할 때 우연히 그 당시 요새로 이야기하면 수능시험이죠. 네. 수능시험 점수가 높아가지고 4년제 장학생 고시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와. 그러다가 경제학과를 택한 이유는 사시와 행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행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법고시만 해도 좀 딱딱해 보였고 네. 그 마음에 좀 국가 비전을 위해서는 좀 행정적인 그쪽으로 어린 마음에 아마 네. 그쪽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5급으로 직업공무원 시작을 하셨는데 발령은 이제 세관 쪽으로 발령이 예, 나신 예. 거죠? 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행정고시 26회인데 네. 근데 그 당시는 행시를 전체 이렇게 다 뽑은 게 아니라 네. 직렬이 4개가 있었는데 재경직, 사회직, 교육직, 일반 행정직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네. 저는 재경직에 합격을 했죠. 당시 한 108명, 총 108명 중에
재경직은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세관 쪽 관세청을 선택한 이유는 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10명 중에 그 당시는 네. 군필자 무조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로 인기가 좋았던 재무부, 경제기관, 상공부 이런 데는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복학생 형님들이 다 선택을 했고 네. 저한테는 남은 게 이제 뭐 국세청, 관세청, 과학기술처 그 정도였는데 네.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청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죠. 그러면 반려묵 이제 세관에 처음으로 딱 가신 거잖아요. 예. 그때 세관의 느낌이나 이미지, 아 내가 생각한 곳이 여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주기 때문에 네. 세관의 셋자도 몰랐어요. 당시 갔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세관에 갔을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군대 그 뒤로 제대하고 네. 한 86년도에 장승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거제도 네. 대우조선 있는 예. 거기 장승포 세관에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많았고 한데 위계질서가 대단을 했고 또 세관 공무원은 제복 공무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성격에 그런 쪽에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 네. 우리나라 그때 대우조선 노동조합 사태가 그때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원래 대우조선이 우리 세관 규정상에서 보면 보세공장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설비가 있는데 노조 분규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세관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그런 유보된 보수야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가서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한번 분규가 발생을 하면 뭐 방독면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배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배를 지으려고 방독면도 있고 중장비, 기계차 같은 게 있었는데 서로 분규가 발생을 하면 기계차를 사람 허리 정도에 됐고 경찰도 쉽게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가장 새로웠었죠 그때. 그렇군요. 예. 첫 발령을 받으시고 좀 적응을 단기간에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게 세관이 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무엇일까 하는 거거든요. 예,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세관 하게 생각나면 공항에서 많이 맞아요. 보게 되죠. 네. 공항 비행기 떨어지고 나면 쭉 출입국 절차 하면서 세관 직원들 만나는 그 경우는 그 경우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진짜 많이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징수하는 업무. 세금 징수? 보통 세무서 관세 징수하고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 두 번째는 밀수 단속원. 밀수요? 예. 당시 70년대, 80년대는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 한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현재 20%요? 예. 한 80%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네. 제한되고. 아, 그러면 밀수되는 품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은 거의 허용되는 품목이었는데, 당시 네. 일본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 농수산물 이런 것은 거의 허용이 안 되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바나나 먹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들어오기 힘들었죠.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옛날 일본 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쌌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비싸고요? 우리나라는 농수산부 자체 대해서 농민들 네. 보호하기 위해서 깨 같은 경우는 관세를 한 500% 이 정도 매기다 보니까 네. 그 세율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밀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밀수선을 이용해서 특히 남해안 쪽에서는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세관 감시정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시정에 무기까지 장착을 하고 일부 수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은 총기까지 소지했던 그 시절이었죠. 아, 그 감시정에도 총이 있고 총기를 소지하기도 예, 예, 했어요? 예.
당시 아마 유명한 영화로 우리 최민식 씨가 주연하던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인기 많았죠. 예. 우리 세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강조돼서 저희들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네. 예. 거기에 보면 서로 목숨 걸고 밀수하는 그 장면이 네.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뭐 총기를 써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하죠.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당시 한 제가 근무하던 4, 5년 전에 허봉룡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발생했던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밀수꾼이 그 당시 일본 전자제품을 몽땅 밀수하다가 세관 직원의 검거가 되니까 네. 세관 직원을 칼로 위협하던 그런 당시.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순직하신 서정유 관세 관우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직접 총기를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직접 그 자리에서 그 밀수꾼 칼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순직을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런 일이 또 지금 한 예를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그럼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됐었겠네요. 그렇죠. 그 뒤로 제가 기억하기로 순직하신 분들이 거의 한 3, 40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세관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지금 천안 병천에 가면 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지금 이름이 인력개발원으로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보면 그 순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 탑도 만들고 했던 그 자리에 그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던 제가 국경관리연수원장 할 때 참 그거 만들면서 뿌듯했던 그런 또 일부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와, 옛날부터 세관 공무원분들은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뭐 밀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옛날에도 요즘 또 마약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옛날부터도 그런 문제도 있었을까요? 마약은 옛날에는 네. 들어오는 건 거의 실제 마약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마약 그건 외국에서 대부분 들여온다고 생각을 드는데 지금은 마약 들여오는 방법이 우리 저 사회자님 저거 아시죠? 저 해외 직구 같은 거 해보셨죠? 아, 옷도 사고 구두도 맞아요. 사고 유명 물품 그거 네. 사는데 그 사이사이에 필로폰이라고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필로폰을 들여옵니다. 한 1g 한 요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 들여오면 헤로인 이 정도 들여오면 한 1,000명 정도 투약 아. 한 번 투여할 때 10만 원씩 받았던 이 강남 쪽에서 아 진짜요? 예, 지금은 아마 더 훨씬 더 고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옛날부터 그런 것들도 밀수가 좀 됐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이제 다 골라내셔야 되잖아요. 예. 주로 요새는 공항 같은 데서 엑스레이 투시기로서 그 마약을 골라내는데 네. 우리 직원들이 특이한 재주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 옛날에는 양주가 수입이 잘 안 되던 그런 네. 시절인데 양주 술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발 17년하고 30년산이 있습니다. 네. 그 엑스레이로 보고 이게 17년산, 30년산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 세관 직원들이. 엑스레이 그 약간 좀 비치듯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예. 술 종류도 구분을 하고 마약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만 의심되면 네. 볼 수가 있고 와. 또 요새 공항 같은 데서는 마약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약견들이 대부분 냄새 맡아서 다 하는데 필로폰은 불행히도 걔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네. 아, 코카인이나 이런 것은 금방 걔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래서 헤로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죠. 오, 제가 또 밀수 품목 여쭤보다가 요새 너무 마약 뭐 사건들이 많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동안 얼마나 쌓아놓으신 노하우가 많으시면 지금 여러 가지를 끊기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네요. 특히 우리 세관 직원들은 네. 공항 입국하실 때 보시죠. 이상한 물건 들어오면은 네. 동태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뭐 안 가지고 올 물건, 네. 예를 들면 뭐 세금 내야 될 명품이라든지 뭐 카메라 이런 거 메고 오시고 네, 마약, 네. 행동 거지만 보더라도 네. 보낼 차관할 수 있는 세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마샬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샬? 네, 사복 입고 입국장에 들어오다 보면 네. 우리 세관 직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복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표시를 하게 되면 검색 다이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반드시 진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정도로 우리 세관 직원들은 수준, 노하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관세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있었던 그 해부터 네. 2005년까지 상하이 있죠. 네. 그 동방명주 그걸로 유명한 상해 관세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요새 코로나 우리가 방금 종식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진 세상인데 네. 그 당시 중국에서 사스가 유명했습니다. 네, 그때 좀 난리였죠. 예. 그 당시 우리가 우리 외교관들이 얼마나 제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네. 전 세계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외교관들만 중국에 남아서 근무를 했었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외교관들이 남아서 사스에 걸리지 않은 이유로 우리나라 마늘을 쳐줬어요. 아. 그래서 중국에서 한때 마늘 먹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 사스가 끝나고 나서 해외 국빈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초로 중국을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저희들을 아주 잘 대해줬죠. 그러고 나다가 이제 제가 귀국을 하고 나서 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관공서에서는 혁신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네, 저는 뭐 운 좋게 혁신기획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 두 번,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선 주목 과장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론을 하면서 예.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점이 첫 번째가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쉬는 시간에는 예. 꼭 나와서 과장들 담배, 빌려가지고 같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고요. 예, 수수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돌아가셨지만. 예. 특별히 뭐 했던 말씀 한 구절 이런 것도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 제가 뭔가 토론장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요? 그 당시 제가 발표했던 게 혁신 관련 어떤 조직 개편 그 사항이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핵심이 뭔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을 훅 들어와가지고 제가 네. 전혀 답변 못 하고 우물쭈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넘어갔죠. 뭐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그러셨군요. 예. 그 당시 토론을 할 때 다른 과장들이 발표할 때도 하는 질문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셨군요. 굉장히 또 그때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장들이 대통령 보기 힘들죠. 예, 근데 그때 봤던 기억이 그래서 머리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하셨잖아요. 다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가장 보람 있었던 점 한 가지씩만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세관장 할 때 네. 그때 부산세관 밀수 감독 감시선이 한 225km 정도 됐어요. 거기를 우리 부산세관 직원 한 1,000명이서 맡아야 되는데 하루에 배가 정식으로 입항하는 게 하루에 한 200척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인력으로는 하루에 한 척 검색한다고 할까? 그거 하기도 힘들었어요. 예.
그 사전에 이 배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걸 시스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말로는 그냥 감시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걸 구축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그걸 구축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뒀던 점 그게 하나 아쉬웠고 예. 보람이라기보다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존이 아시죠? 네. 존이 하면 우리 양주로서 저기였는데 우리 양주를 수입하는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하고 네. 또 하나는 패드에서 네. 발레는 패드에서 디아에서는 존이를 수입을 하는데 네. 당시 주세가 한 100% 이상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원료 들여오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제가 서울세관 심사 국장 시절에 네. 한 1,500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게 법률상으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예. 한 10년간 결정이 안 났어요. 이제 고등법원 행정고등법원까지 가서 그 사건을 정리했는데 네. 마침 제가 서울세관장으로 한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건을 그래서 아마 조정 화해식으로 네. 한 2천억 수준에서 마무리했던 네. 그래서 소위 그 당시 세관에서 술 세금 매기기 가장 컸던 그 점을 처음 시작을 했고 마무리를 했던 네. 좀 보람이랄까 재미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을 하시고 끝맺음을 하셔서 기분 예, 좋으셨던 예. 거네요. 예. 이후 5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했던 한국관세사 회장 선거에 또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2000년, 10년 이후로 뭐 소위 이제 영종도에 있는 공항세관장, 뭐 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을 끝으로 2016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딜로이트 관세법인 네네. 고문으로 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좀 좋은 자리였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그 자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이 회장 선거에 한번 나가봐라. 존경을 해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세 분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 같이 출마했던 분이 경쟁하기는 좀 뭐다 해서 제가 네. 두 달간 전주로 잠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마하기 진짜. 싫어서.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님들 두 분이 서울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꼭 출마를 해서 좀 이 관세사회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 좀 바꿔라 변화시켜봐라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5명 경쟁을 해가지고 투표율이 저희 관세사 투표율이 한 87% 이상 됐습니다. 굉장히 높았다고 이게. 들었어요. 네, 운 좋게 제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잠적을 하실 만큼 사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후보로 나오시면 부담되는 게 좀 사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뭐 현직에 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몸으로도 같이 섞이기도 하고 특히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동료애가 아주 센데 이런 데서 경쟁을 하면 좀 후배들 보기도 좀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나가서 회장이 되셨잖아요. 예. 동료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간 좀 술 좀 많이 마셨죠. 그러셨군요. 자,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무역과 관세를 책임지는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관세사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회장님에게 직접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